안녕하세요. 나를 담당의 나담입니다. 저는 지금 결혼 27년 차입니다. 어린 나이 24세 결혼을 했을 때, 그 당시 저는 경제관념이 뚜렷하지도 못했고, 돈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철부지였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당장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사고 싶은 대로 원하는 제품을 망설임 없이 구입해서, 쟁여두고 생활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 경제적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도 아끼려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생활에만 소비하는 그런 살림을 했어요. 그렇게 뚜렷한 계획이 없이 현재만 더 우선시하는 생활을 10년 정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나는 왜 가정 경제에 관심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으면 저축도 좀 하면서 내집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살아왔어야 하는데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지금 이 나이가 되었으면 대출이 있더라도 집한 채는 있어야 할 나이인데 아직도 전세를 살고 있고 잘못 살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었어요. 집을 살 돈을 모으려면 지금 생활하는 돈에서 저축을 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면 저금할 돈이 남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지인분에게 고민을 얘기했어요. 쓰고 싶은 거다 쓰고 남는 돈에서 저축을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고 얼마를 할 건지 저축을 먼저 하고 남는 돈에서 거기에 맞게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해주시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돈을 모아서 집장만을 꼭 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금은 나가는 돈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식비와 의료비를 확 줄여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정해져 있는 수입에서 갑자기 저축을 하게 되면서 빠듯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게 너무 적응이 되지를 않았어요.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는 과자나 장난감도 선뜻 사줄 수가 없으니까 마음의 갈등이 생기면서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치킨이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하고 시장에서 닭을 사와서 손질해서 가스레인지에 온통 기름 범벅이 되도록 닭을 튀겼어요. 쓰고 남은 기름 정리하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맛있게 잘 튀겨져서 아이들이 좋아하면서 먹지만 또 어떤 날은 바삭하게 튀긴다고 너무 튀겨서 뻣뻣해서 맛이 없다고 아이들이 불평도 했어요. 그런 날은, 아휴,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맛이 없게 되었으니 정말 힘이 빠지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마음이 진정이 안 됐어요. 이런 힘 빠지는 상황에서 기름 범벅이 된 주방을 정리하고 있노라면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싶었어요. 엄마, 우리 피자 시켜 먹으면 안 돼? 딸이 말하면 엄마가 만들어 줄게 하면서 김치전을 부쳐서 케첩 바르고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서 만들어 줬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먹더니 그 다음에 만들어 줄 때는 잘안 먹더라고요. 시켜 먹는 피자가 더 먹고 싶었으니까요, 아이들은. 피자와 치킨 시켜주는 날은 식구 중에 생일이 있으면 그때가 유일하게 시켜주는 날이 되었어요.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온 인터넷 쇼핑을 다 뒤져서 가장 저렴한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저렴하게 사긴 했지만 그 많은 시간을 허비했으니 이건 정말 싸게 산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힘만 들었을 뿐. 이렇게 빠듯한 생활비에서 외식은 거의 하지 못하고 식재료를 사다가 제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건다 만들어서 먹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아낄 수만 있다면 힘들어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방에 있는 냄비는 손잡이 플라스틱이 불에 타서 쪼글쪼글하고 후라이팬은 스크래치가 너무 많아 교체해야 하지만 아까워 버리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고 사지도 못해요. 밥그릇과 국그릇도 제 각각 짝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음식을 해서 밥상을 차려놓으면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해도 그릇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음식이 맛이 없어 보이고 초라한 밥상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맛만 좋으면 된다고 하지만 어디 여자들은 그래요? 음식을 정성들여 만들었는데 음식이 죽어 보이니 마음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아이들이 한참 크는 나이 때는 옷을 매년 사입혀야 했어요. 아이들 옷을 사주면 저에게 쓰는 돈은 어쩌다가 사입는 싼 보세 옷집에서 사는 편하게 입는 티 몇 개 그렇게 사입었고 가방도 활용성이 좋은 지퍼가 많이 달린 청가방 이 정도가 어쩌다 누리는 저의 투자 이게 전부였어요. 이렇게 빠듯한 짠순이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니 돈이 좀 모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식구가 살기에는 좁은 전셋집에서 넓은 전셋집으로 옮길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 나이 39세 봄이 되었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긴 했지만 드디어 사게 되었어요. 집은 가지게 되었지만 기뻤지만 짠순이 노릇은 계속해야만 했어요. 아이들한테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었을 때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녔어요. 엄마, 나 외출할 때 입을 옷 좀 사줘. 딸아이가 말을 했는데 학교에 교복 입고 다니는데 옷이 왜 필요해? 외출할 때 입을 옷 있잖아. 하면서 한참 예민하고 옷에 신경 쓸 나이인 사춘기인 딸에게 너무 모질게도 말을 딱 잘라서 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랬는지 옷 좀 사줄걸 후회가 됩니다. 아이들이 한참 예민한 중고등학교 때 신발을 사러 가면 친구들이 많이 신는다는 유명 메이커 운동화 안 사줄 수도 없고 짠순이가 큰맘 먹고 마지못해서 사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돈이 아까워 메이커 신발은 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 그냥 싸고 편한 신발을 사서 신고 다녔어요. 신다가 보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금방 떨어지고 발도 불편했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습관이 있어서 다시 또 싼 걸 사게 돼요. 짠순이 생활을 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많이 절망도 하면서 살아왔어요. 행복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삶이 지치고 힘든 날이 더 많았어요. 짠순이는 시간을 뭐든지 더 투자해야 했고 사고 싶고 필요한 게 있어도 한 번도 생각하고 살 수도 없었고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옷을 자제를 해가면서 사지 말아야 했어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마음 놓고 실컷 먹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이렇게 짠순이 생활을 16년 해오다가 작년 봄쯤에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살림하고 일 다니면서 거기다가 힘든 짠순이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 이젠 아이들도 제 밥벌이를 하고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제 힘들고 구질구질한 짠순이 생활을 그만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 나이도 50대가 되었으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후회가 없다고 지금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일하면서 살림하고 오랜 세월 고생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이젠 나도 좀 행복해 보자.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옷장에 있는 옷을 보니 제대로 된 옷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싸구려 옷은 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아서 좀 나에게 어울리는 괜찮은 옷을 사려고 매장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싼 옷만 사입던 습관들이 있어서 가격을 보면 선뜻 살 수가 없더라고요. 몸에 배인 생활 습관이 결국엔 다시 싼 옷을 사서 집에 오게 되더라고요. 나도 좀 좋은 신발 좀 신어보자. 괜찮은 신발을 사려고 매장에 가면 가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깜짝 놀래요. 밥하기 힘드니까 이젠 나도 좀 편하게 외식을 해볼까? 큰맘 먹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 힘들게 밥도 안 해도 되고 잘 먹었네. 이런 생각보다는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 맛도 없고
이 돈으로 집에서 해 먹으면 더 맛있고 돈도 조금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외식한 걸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우습게도. 그동안 살아온 습관들이 있어서 쉽게 짠순이 습관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짠순이를 벗어나려고 마음먹었으니 실천을 하나씩 해 나갔어요.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건 건강한 먹거리라면 비싸더라도 다 사주려고 하고 주방에 오래된 낡은 살림살이들을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걸로 하나씩 바꿔 나갔어요. 제가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낭비하지 않고 형편에 맞는 범위에서 망설임 없이 사기 시작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이사 온 지가 12년째가 되었을 작년 봄쯤에 집도 많이 낡아서 고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모든 걸다 수리해야 할 정도로 낡아 있었어요. 들썩거리는 거실 타일 바닥, 주방 싱크대도 너무 오래돼서 시트지가 너덜너덜 떨어지고 문짝도 다 내려앉아 있고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집 전체를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6개월 뒤에 제가 10년 동안 조금씩 저축을 해 놓은 게 만기가 되는 적금이 있었는데 그 돈에 조금 더 보태서 집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은 별로 크게 관심은 없었고 혼자서 어떻게 공사를 할 건지 하고 싶은 대로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 과정들이 정말 정신과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제가 원하는 집을 갖게 되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쁘게 완성이 된 집을 보고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작년 10월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도 가만히 집을 보고 있으면 흐뭇하고 참 잘했다. 제가 저를 칭찬해주고 있어요. 우습죠. 그동안에 갖고 싶었던 주방 용품들도 전부 바꾼 건 아니지만 원없이 바꿨어요. 요리를 해도 할 맛이 나고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그래도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동안 일하면서 짠순이로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보상받는 거야. 왕소금 짠순이가 겁도 없이 갑자기 큰돈을 들여서 덜컥 집을 고치고 나서 짠순이를 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번에 아주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먹어요.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말하면 오케이 다 사줍니다.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젠 망설이지 않고 소비를 하고 저를 위한 투자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삶의 방식을 바꿔 나가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편해지니까 얼굴에서 표정이 말을 해요. 행복하다고요. 돈몇푼 아끼려고 아등바등 힘들게 살아왔고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는 걸못 사줄 때 마음은 너무 비참했어요. 아이들이 짠순이 엄마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짠순이로 살아오면서 저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집도 사고 리모델링도 할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남은 세월, 살아갈 날들이 벌써 반평생도 남지가 않았어요. 50대에서 60대로, 나이 들어서까지 짠순이로 힘들게 계속 살아간다면 얼만큼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무조건 아끼려고 억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쭉 살아간다면 이젠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형편이 되는 범위 내에서 누리면서 행복해지는 삶, 그런 삶이 52세가 된 지금 제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확실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제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요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래, 이렇게 행복할 자격 충분해. 잘했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